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국내 췌장암 발생률은 전체 암 중에서 8번째로 발생 빈도가 높진 않으나 사망률은 매우 높아 5년 생존율이 8%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2년 생존율이 10% 내외에 불과한 극히 불량한 암으로 현재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적어 췌장암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매년 8%, 12%대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은 췌장암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개 췌장암은 상복부 통증과 폐쇄성 황달, 급격한 호르몬 저하 체중 감소, 위장 기능 장애 등으로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채널에 수없이 많은 약초 식물을 다뤄왔지만 췌장에 관련된 약초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췌장암에 쓰이는 약초로는 앞전에 한 번씩 다뤘던 치자와 주염나무, 조각자나무, 황금황년, 황백나무, 선악초, 금은화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숙부쟁이가 암을 비롯해 비만과 췌장질환의 약효가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숙부쟁이는 매우 흔해서 많이들 알지만 도시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잘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숙부쟁이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습기가 약간 있는 시골 논밭이나 산과들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3월부터 여름까지 새순을 뜯어 조리를 하고 약효가 매우 뛰어나 건조시켜 약재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옛부터 산채 봄나물로 빠지지 않고 많이 즐겨 먹었으며 볶음밥과 국거리 등으로 줄곧 이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숙부쟁이 효능에는 비만과 죽상 동맥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는 중입니다. 먼저 숙부쟁이가 급성 췌장염에 미치는 보호 효과는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없었으나 췌장염에 미치는 연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요 실험 내용에서 생쥐에게 숙부쟁이의 세룰레인을 1시간 간격으로 총 6회 복강 안에 주사하여 췌장염을 유발하였고, 끝으로 세룰레인 주사 6시간 후에 생쥐를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를 통해 혈청 내 성분 활성을 알아본 결과에서 급성 췌장염 유발 시 체중에 대한 췌장의 무게 비율과 조직 손상 활성을 유의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급성 췌장염에 대한 숙부쟁이 투여는 발현을 억제 및 중증도를 감소시켰으며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의 효소활성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숙부쟁이는 급성 췌장염에 대한 보호제가 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 앞으로 치료제의 활용도 가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숙부쟁이가 췌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C의 일종인 아스코르브산이 많이 들어있고 사포닌과 카테킨, 리놀렌산, 베타인도 췌장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입니다. 이는 췌장암 세포를 죽이는 것을 돕고 췌장암 치료에서 방사선 요법 손상으로부터 정상적인 세포를 보호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스코르브산이 방사선 치료의 독성 효과로부터 정상 세포를 보호해서 췌장암의 최적의 약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숙부쟁이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로 열을 내려서 기침과 가래, 천식을 먹게 하고 몸 안의 독을 없애는 데 중요한 약재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숙부쟁이 추출액을 6주간 복용시킨 결과 콧물과 코 속 가려움증, 비염 등의 증상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81명의 노인성 만성기관지염 환자들에게 숙부쟁이를 탕제로 복용시킨 결과 많은 환자들에게 일요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담의 색깔이 황색에서 흰색으로 변하고 호흡이 좋아졌으며 백혈구총수 및 중성 백혈구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항비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냈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실험을 통해 10주에 걸쳐 숙부쟁이 추출물을 먹인 시험군은 지방분해 작용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몸무게가 최고 1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들이 평균 40% 억제가 되어서 비만과 다이어트에 매우 적합한 식물로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숙부쟁이의 항비만 효과는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약물 치료제인 트로글리타존보다도 지방 축적을 16% 더 억제할 만큼 뛰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부쟁이는 다양한 천연 식물들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제적인 학술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숙부쟁이를 꾸준히 먹으면 비만을 억제하는데 그 어떤 식물보다 체중을 줄이면서 건강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생쥐 실험에서는 아토피로 인해 생기는 피부 건조나 진무르는 증상에서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증상이 최고 40% 정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숙부쟁이는 뿌리까지 모든 전초를 수시로 채취해서 서늘한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0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외용재로는 물을 끓여서 아토피나 습진에 씻어주기도 합니다. 암환자 및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숙부쟁이를 뿌리째 뽑아서 한 번에 4-50g을 달여서 식후에 복용하면 치료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추가 약재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유도리 있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부쟁이는 맛이 쓰고 매우며 성질은 서늘하지만 특별한 독성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맥박이 느려지거나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몸이 냉증이 심한 사람과 저혈압 환자는 꼭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